개구멍 허민아. 개그계의 나쁜 남자 박상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왜 나쁜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왜? 아, 묘하게 매력적인 나쁜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아, 성윤아 씨는 정말 우리 쪽에서는 진짜 전지현이에요. 진짜 전지현이에요. 아, 예. 전지현 씨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전지현 씨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니 전지현 씨도 일과 사랑을 두 가지 다 잡았잖아요. 네. 홍윤아 씨도 정말 일과 사랑을 다 잡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공개 프로포즈를 했다면서요. 예, 우리 민기 씨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 프로포즈 받은 게 처음이 아니고 제가 안녕하세요 출연했었거든요. 네. 고민녀로. 안녕하세요 12회 때. 완전 초창기 때 그렇죠. 지금처럼 이쁜 사랑하다가 나중에 꼭 결혼에 골인하자. 사랑해. 아.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은 뵀어요? 인사드렸어요? 아, 저 어머니, 네. 어머님 뵀어요. 뭐라고 하세요? 아, 오래전에 뵙겠죠. 네, 저 되게 예뻐해 주세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해주시고, 이번 설날 때도 제가 갔었어요, 이렇게, 인사를 못 드렸더니 제가 묵국 좋아한다고 한우를 넣어가지고 아이고. 소고기 묵국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많이 먹었겠네요. 그럼 두 분은 평소에 스트레스 같은 거 어떻게 푸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염식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스트레스 푸는데. 저염식을 많이 하나 봐요. 네, 스트레스 푸는데 저염식이 최고예요. 그 피자 먹을 사람 저염! 햄버거 먹을 사람 저염! 아, 버섯 먹을 사람 저염! 꾸준히 지난주 인생 다 이런 건가요가 새로운 1승을 차지했죠. 하루 종일 쌍둥이한테 시달리느라 제 숙제도 밤 12시가 돼서야 끝나요. 아이디어. 기저귀 갈아주거나 놀아주거나 재울 때도 있고. 혼자서는 벅차니까 아무래도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남편 제 손길 안 가도 엄마가 다 키웠기 때문에. 아 그때는 또 엄마가 저 수빈이 생일 언젠지 아세요? 아 잘 기억이 안 나서. 방송하고 나서 어땠어요? 그래도 쌍둥이들 책이라도 읽어주고 오. 그래서 저는 숙제하고 아, 숙제할 시간이 생겼어요? 네네네 아빠가 밖에서 좀 행복해지셨겠어요? 네 아무래도 수빈이한테 부탁하는 게 더 줄어드니까 그죠? 네. 주말에 이제 쌍둥이들 더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애들 생일 알아요? 아 네 예, 수빈이 아 수빈이 4월 14일인데 수빈이 아, 남동생 아 12월 5일인데 쌍둥이들 아, 12월 3일이네요. 오, 이제 애우셨네요. 예. 자, 이 고민 사연이 오늘 2승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요? 네, 우승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선물 나눠드릴게요. 네. 불안한 남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전라도가 고향인 30대 주부예요. 저는 키가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아주 듬직해 보이는 충청도 남자와 결혼을 했지요. 하지만 남편 때문에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데요. 신혼여행지를 결정할 때였어요. 어디로 갈까? 푸켓이나 파타야 어때요? 해외는 뭔 해외요? 무조건 국내로 가야 해요. 아니 해외를 가면은 총 맞아주고 다시 못 따라온다니까. 저희 남편은요 매일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하는데요. 나 아까 그 무틈에 손가락 이렇게 찧었는데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나 엑스레이 찍어보고 올게. 누가 시켰다고? 아주 조금만 아파도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는데 엑스레이 찍는 게 취미도 아니고 아주 유난도 아주 이런 유난이 없어요. 이 꼴을 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제가 제 명이 못 살 것 같은데 매일 사서 걱정하는 저희 남편 제발 좀 말려 주시면 안 될까요? 염려증 좀 있어요?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병원 그런 것보다 저는 좀 아침에 뭐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알람이 안 울리니까 아~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알람 몇 개를 틀어놔요? 그러면 자다가 꺼버려. 알람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깐만 나 늦은 거 아니야? 딱 보면 이제 30분 자고 그렇게 되게 심해요. 심지어 최근에는 강박관념이 누군가 사진 찍어달라고 저는 웬만하면 찍어드는데 못 찍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분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미안함에 지나가거나 생각 계속 나는 거야? 꿈에도 나와요. 진짜? 이거 문제는 박성광 씨 다 이제 주인공 나오면 한번 본인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아내분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사랑하러 가자 그랬을 때 총 맞는다고. 미쳤냐? 야, 총 맞아. 이러면서 여권 다 뺏겨가지고 우리나라 못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결국 제주도로 갔는데요. 제주도? 네. 그 비행기는 타시나 보네 그래도. 그게 이제 배 타고 왔어? 아니요, 안전벨트를 막 채워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막 스튜어디스들이 막 이렇게 체크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불안한 거야, 못 믿는 거야. 이거 막 잘 탄 거 맞아? 야, 피파 되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막 뭐 제주도 가면은 말 타고 막 사진 찍고 하잖아요. 네. 말한테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야, 말한테 말을 시켜? 나 떨어뜨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귀엽다. 귀엽네. 나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아, 그게 한두 번이면 귀엽죠. 근데 그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나 뭐 우유나 유제품이 있잖아요. 네. 저는 먹지요. 저는 먹는데 저희 신랑은 절대 안 먹어요. 그런 것도 미쳤냐? 있잖아요. 너 이거 죽어. 하루가 지났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내가 먹어요. 그럼 뭐라고? 그건 안 돼! 이러진 않고. 아이고, 먹지 말래, 이렇게. 지켜봐요? 네. 자기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될게. 그리고 또 뭐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약간 물르거나 뭐 귤 같은 거 약간 멍든 거 있으면은 절대 안 먹어요. 안 먹고 깔끔하고 그런 거 막 골라서 먹어요. 과일도? 이번에 이거 미사일 막 북한에 쏠 때 난리 났겠네. 전화가 온 거예요. 근무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뉴스 봤냐? 야,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전전 날껴. 피난 가야 되니까 짐 싸고 기다리라고. 집이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이슈에 엄청 민감하시면은 뭐 조류독감, 구제역 이런 좀 안 좋은 사건들 터지면 일체 안 드시겠네요. 치킨 뭐 이런 거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콜레라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초밥, 뭐 스시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절대 먹자는 소리도 안 하고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을까 봐. 네.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 봐. 네. 술, 담배는 해요? 예. 야, 이건 좀 어폐가 있다나. 네. 이런 것도. 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 아, 시다. 누가 봐도 건장한 체격에 진짜 아, 믿음직스럽게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는 데가 15층인데요. 이제 한 번씩 제가 이불을 턴다고 뭐 털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 이불 어떻게 털어? 그러면서 뉴스도 안 보냐고, 뉴스에 지금. 며칠 전에. 얼마나 이전에 쓰고 흉내를 저렇게 잘 내고. 갑자기 얼굴 모든 남편 흉내낼 때로 확 바뀌어 살아요. 아니, 우리 저기 제가 제일 잘 내요. 자, 그러면 남편 걱정이 태산인 우리 남편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야, 진짜 안녕하세요. 검은답도 배하고 진짜 네. 진짜 없을 것 같고 완전 상남자 진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건전한가 돌아봐요. 상남자 머리도. 아이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아, 뭘 이렇게 걱정한대요? 네?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예. 제 좀 걱정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성격이 좀 그런 걸 따지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외국 나가면. 총을 맞는다 그런 걱정 나 이해가 안 가네. 왜냐하면 신혼여행은 딱 이거 딱 로망이잖아요 아내분의. 맞아. 아 저는 로망이 없어서. 아이고 건강에 총 맞을까봐. 총 맞으면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아 총 맞으면 건강이 필요 없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좀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혹시 나한테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 진짜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안 가볼 거예요 한 번도. 예 저는 굳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굳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와 미국도 와. 어디도 아무도. 예 아 좀 뭐 좀. 와. 아, 운전은 하세요? 예 운전을 해요. 늘 떨면서? 네. 아, 저 운전은 제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하는 거죠 저는. 내가 안전하게 하면 네. 된다. 요즘 제일 걱정되는 거 뭐예요 요새? 요즘 지진이 제일 걱정돼. 지진 걱정되죠. 부산 쪽이라. 그쪽이니까. 만약 지진 나면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자다 지진 나면 참 그게 걱정이거든요. 자다가? 에이. 깨 있으면? 예, 일단 탁자 밑으로 숨어라. 머리를 가려라. 예. 네, 아니면 화장 집에 있을 때는 화장실로 숨어라. 예.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이불 터는 거 그게 걱정이 돼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아, 밑에 이 쳐다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내분이 터는 건 괜찮아요? 아내는 고소공포증이 없어요. 없어요?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거. 절대 먹으면 안 되죠. 멍든 과일 왜 안 돼요? 그 전 육안상으로 벼랑 안 좋아, 보기가 안 좋아서. 보기가 안 좋아. 지금 되게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아. 아 근데 좀 약간 반대로 좀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어나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처하시는 거잖아요 남편이 조금 그렇게 좀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문제는 그러니까 남의 말은 되게 신뢰를 하고 믿어요. 근데 유독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하고 불안해해요. 어떤 걸 특히?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이렇게 밤중에 이동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졸리다고 뒤에 애 둘을 태우고 막 졸음운전을 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위험하지. 자기야, 내가 할게. 뭘 졸면서 운전이야. 내가 할게. 나와. 그랬더니 아, 네가 이 차를 어떻게 운전해. 이러면서 끝까지 안 주더라고, 운전대를. 어우, 위험해. 졸음운전. 결국에는 그 고속도로를 시속 한 40km로 달리는, 시속 한 40km로 달리는 거야. 아, 고속도로에서 40km요? 네. 아, 쉬었다가 이제. 그니까. 너무 위험한데. 그니까 최저 속도가 있단 말이야. 운전이 훨씬 더 위험한데. 졸음 운전도 위험한 걸 아는데요. 뭐 저희 와이프 운전하는 거 타보신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저 타봤습니다. 와이프가 운전해서 가는 거랑 제가 졸음 운전해서 가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갖고. 아니, 아내분한테 얘기를 들어봐야죠. 아니요, 저도 여자친구는 운전 잘한다고 19살 생일 지나고 따서 따서 예. 지금도 계속 가고 있고. 잘하지 그 정도면. 운전 안전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뭐. 아내를 못 믿어 불안해요? 아니, 운전은 조금 그런 게. 아니 근데 40km로 간 건 답답하다. 차라리 잠깐 쉬었다 자고 가지 그랬어요? 후딱 가서 쉬려고 처갓집 가서 쉬려고. 후딱 가서 쉬려고 잠깐 한 10분 20분 이러고 푹 가는 게 대충. 아니 일어났지. 그 다른 차들한테도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밤에 그렇게 늦게 달리면. 휴게소에서 자다 보면 또 더 늦게까지 시간이 지체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래 간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건강 염려증이 좀 심한 분들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손 살짝 부딪혔다고 엑스레이 찍는 거는 조금 그 정도로 그건, 간다. 이건 실제로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찍고야. 네, 전화가 와요. 나 손 끊어질 뻔했다고 뭐, 막 피난다고 막 전화가 와요. 그럼 실제로 보면은 진짜 찾아봐야 돼요, 다치는 데를. 찾아봐야 다치는 데. 어딘데? 어디 봐봐, 보자. 어딘데? 어디 봤는데 저희 신랑은 뭐. 한 달에 한 번 엑스레이 찍고. 그러니까 뭐 몸 방사선을 이렇게 자주 째. 몸이 안 좋은데. 몸이 뻐근하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하고. 몸이 뻐근하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하고. 싸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뻐근하면?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자주 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한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일주일에 네 번 정도 가고요. 이 병원 가서 자기 성이 안 차요. 걱정 안 하시면 괜찮다고 하면은 다른 병원 가가지고 또 검사 받고. 근데 얼마나 그게 남편 우매한 거잖아요. 병원 가서 괜찮습니다. 괜찮아 여긴 잘못했어. 괜찮습니다. 여기도 아니야. 큰일 났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괜찮으면 그냥 괜찮아야지. 오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성의가 없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다른 병원을 가는 거죠. 아니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왜 성의가 없겠어요? 얼마나 하찮으면. 제가 아프니까 병원을, 안 아픈데 병원 가는 사람 없잖아요. 괜히 돈 벌이려고 병원을 가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손가락 다쳤다고. 근데 손가락이 다쳐도 이게 뼈가 부러졌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죠. 저기요, 엑스레이 되게 잘 찍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세요? 그렇게까지 엑스레이 갖고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몇 번 정도 찍는 것 같아요,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고작 한 달에 한 번? 네. 뭐 찍고 싶을 때 한 번씩 가서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에요? 사진 찍는 거 맞죠? 한 달에 병이 제대로 보면 한 방에 훅 간대요. 예. 맞는 말이죠. 예. 예.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자주 가는 건 아니죠. 암이 만약에 사기가 걸렸어요. 예. 근데 저같이 미리미리 갔다는 일기에 병을 고쳐서 사기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네 번씩 가면 안 걸리죠.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암에 안 걸릴 수도 있죠. 예. 그럼 그거는 아까 신동엽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담배는 없어요. 폐암 걸리면 어떡해? 아 제가 그래서 지금 폐암을 찍을까 생각 중에 있어요. 아, 저, 폐 CT. 네. 아, 스케줄이 다 정해져 네. 있으신데. 근데 만약에 아니,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 폐가 좀 안 좋네요. 담배 피우지 말아요. 그러면 끊을 거예요? 네, 끊어야죠,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저는 안 해요. 병원비도 엄청 많이 나오시죠. 그렇겠다. 네. 순순히 이렇게 병원에 가서 하는 게 거의 한 달에 한 30만 원 넘게 들어요. 아니, 보험도 되는데. 하도 많이 그런 걸 청구하니까 제가 보험 설계사 언니한테 진짜 민망할 정도로. 보험회사에서 의심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진짜 막 황당했을 때는 혓바늘 때문에. 아, 혓바늘, 네? 혓바늘이 돋았어요? 남편이? 네. 혓바늘 다 돋았어요. 그럴 수 있지 뭐. 피곤하면 혓바늘 돋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저희 남편은 병원을 한 네 군데 가요. 혓바늘 때문에? 혓바늘 때문에. 물어봤죠. 의사 선생님께서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쉬면 괜찮으실 거예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픈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다른 병원을 내과를 갔죠. 비타민 B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과일을 먹고 푹쉬래. 그래서 제가 그날 바나나를 샀어요. 비타민 B가 예. 바나나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를 사다 먹었어요. 했는데 안 나서 아무 이상이 저 계속 아픈 거예요. 네. 다음 날 또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비인후과를 갔죠. 네. 또 아, 혓바늘이 돋은 것 같은데 이 CT도 찍을 야 될 거. 근데 이런 말씀하시고 사랑해서 의사선생님이 그랬어요. 확인이 혓바늘인지 아닌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전부다 아파. 계속 아프다고 하시니까 아, 통증이 아, 통증이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하니까 이렇게 나면은 잘 못 먹잖아요. 맞죠. 아, 근데 엄청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어요. 매운 거, 짠 거, 신 거, 뜨거운 거 엄청 잘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혀 안에서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먹는 거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CT를 찍을까 생각을 하고 아프다고 병원을 몇 군데를 가는 거죠. 약간 엄살이 좀 심한 편이죠? 아니에요. 저는 엄살 안 심해요. 아니, 컨트롤하면 편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예. 안녕하세요. 주인공의 신우입니다. 동생이 그러면 어렸을 때 언제부터 그랬는지 같이 사실 때도 아니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고 커서 성인이 되면서 이게 좀 증상이 심해지긴 했어요.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식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심해진 시기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에 대해서 되게 염려가 생겨서 건강을 미리미리 예방해서 챙긴다는 게 이제 선을 넘어서 완전 죽고 사는 것까지 완전 얘가 생각을 해버리니까 저희가 봤을 땐 답답하죠. 옆에서 가장 걱정될 때 가장 걱정될 때가 어떤 일단 약을 너무 많이 복용을 해. 약을 너무 많이 복용을 해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뭐 이비인후과, 내과, 뭐 어디 그러니까. 치과, 비뇨기과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아, 비뇨기과는 그냥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조금 이상 있으면 비뇨기과는 얘기 안 했는데 안 가요. 아, 예? 무조건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정색을 하는 거 봐. 정색을 하는 거 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약을 여기저기 거를 복합으로 겹쳐서 많이 복용을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너무 많은 약을 먹으면 간에 치명적이래요. 맞아요. 그 중요할 때. 병원에서 또 그 나름대로 처방을 해서 또 치료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병원은 맹신하지. 병원은 너무 아니 그냥 동생한테 막 따끔하게 얘기해본 적 없어요. 그만 가라고 막 있죠. 화내고. 저는요 항상 늘 얘기하죠. 늘 얘기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그렇죠. 해야 성이 풀리니까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올리고 그냥 저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늘 항상 반복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좀 그렇다고 쳐도 아내분이라든가 혹시 아이들 아프거나 그럴 때는 병원 본인이 다 직접 다 챙겨서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 7살, 5살이니까 뭐 콧물 흘리고 뭐 가끔씩 설사가 약간 뭐 물르게 나올 수 있으면은 야, 얘 설사했다. 병원 데리고 가라. 막 이러면서 막 호두갑을 떨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뭐 설사하면은 좀 따뜻하게 먹이고 그렇게 생활 습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바로 병원 데리고 가라고 막 이러고 막 벌써 언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딸도 오죽하면은 아빠는 맨날 아프다고 한다고 맨날 병원 아 이제 딸도 알고 아, 네. 아빠는 평소에 유빈이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아픈 사람 귀엽다 아니, 예쁘다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이거 좀 상당히 좀 심한 쪽에 속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 건강 염려증 이제 아이들도 배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남편한테 이거 병원이 중독인 것 같다고 제가 막 그러면서 한번 우리 심리상담 받으러 가보자까지라고 제가 해봤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잘하셨네. 요즘에 건강한 사람들도 다 많이 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무슨 이게 무슨 중독이냐고 아프니까 가는 거지. 막 잔소리한다고 막 청개구리 짓을 해요. 어떻게 해요? 진짜 아팠을 때 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지고 진짜 병원 가야죠. 끙끙 앓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 이러고 있냐고 병원 가자고 하면은 안 간다고 막 또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진짜 아플 때는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왜 안 거예요? 진짜 가야 될 때면 그야말로 갔어야죠.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와이프가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아플 때 한번 대통 한번 아프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부러 병원을 안 갔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라고.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진짜 아플 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럼 그전에는 가짜였던 안 아팠던 얘기네?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렇게 아프다는 거를 뭐, 다 가짜로 생각을 하니까. 손이 올라갔어. 제가 진짜 아프다는 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뭐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직구 같아요. 직구 같아요. 맞을까 봐. 근데 그 건강 염려증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봐도 약간은 좀 심리 상담 같은 걸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담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내가 상담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을 하면
의사선생님도 별 얘기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상담 선생님. 아,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건강 염려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요? 예, 아, 저는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그게 건강 염려증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닌 거죠, 지금 예. 본인은. 그러면 제가 자가진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남편분이 박성원 진짜 제목 같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도. 몇 개 해당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돼요. 솔직하게. 댁에서도 TV 보시는 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통, 피로감 등 약간의 증상으로도 뭔가 내가 중병을 앓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다. 뭔가 중병이 있지 않을까.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예, 맞죠? 나도 그런 거 네, 있어요. 맞아요. 들었어요. 있으시고. 그리고 검사를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병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뭔가 아직 찝찝함이 좀 남아있다. 뭐 그건 아까 저희가 얘기 들었잖아요. 뭐 남편은 지금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6개월 이상 지속 상태다. 네, 뭔가 이 찝찝하고 이런 것들이 6개월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고 같은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세 곳 이상 가봤다. 아까 봤잖아요. 혓바늘로 갔잖아요. 그리고 병의 증상보다는 결과에 집착한다. 저기 아, 계속 있으니까요. 양말 벗고 발가락으로도 좀 해주세요. 예. 왼손으로. 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해당돼도 건강 염려증을 의심해 볼 수 있대요. 근데 다섯 가지 전체에 해당되세요. 그리고 지금 네. 박성광 씨도 지금 보니까 몇 개지? 네 개가 네 개인데 뭐 하나가 뭐 했어? 아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세 곳 이상 다녔다. 아, 세 곳. 아까 혀 얘기했을 때 공감 딱 됐어요. 저도 그걸로 두 군데 갔거든요. 이분으로? 예. 네.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예. 아, 맞아요, 진짜. 예, 이게 아 진짜 이게 아파. 엄청 아파요.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신경 쓰이고. 남편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 해당되고 완전 건강 염려증에 해당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몸에서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 아프니까 병원을 가라 이 대뇌에서 소리가 들려요? 몸에서 아프니까 저는 아프면 일단 그 아픔이 싫어요. 아픔이 아주 작은 아픔도 병원을 가야 되는 겁니까? 아픈 게 다 병원 가야 될 아픔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야. 그러면 남편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 아들 딸 시집장가 만 보내면 그때까지만 살면 돼요. 손주도 보고 하셔야죠. 혹시 얘네들이 사고 쳐가지고 뭐 18, 뭐 19이 안 나면 어떡하나. 뭐 70, 80, 뭐 몇 살까지 한 70살까지는 살아야죠. 요새 100세 시대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뭐 하면서 이렇게 사실 계속 병원 다니시면 될까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약도.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뭐 따로 운동을 하신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취미 생활을 갖든가 뭐. 아직까지는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병원 가는 시간하고 아이들 같이 이제 들어와서 일하시고 들어와서 육아 시간하고 어떤 쪽에 더 할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육아 쪽에 할인을 많이 하죠. 저 가정적인 남자예요. 그래요? 그래? 가정적인? 아니 아내분이 알지 그거는. 애들 많이 이렇게 놀아주시나 봐요. 뭐래요? 뭐래요? 가정적인 남자예요. 가정적인 남자예요. 아니,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네. 자기는 가정적인 남자라고 얘기했어요. 아 예. 어이가 없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본인이 아플 때는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막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시끄러 떠들고 그러면은 야 조용히 하네 조용히요 막 이러고 막 아빠 잘 거요 저렇게 가서 놀아 니네끼리 놀아 막 이러고 자기 아플 때는 가족보다는 자기 몸만 생각하니까 자기 몸만 즐기는 거 제가 좀 많이 서운하죠. 그 가정적인 남자의 가정적인 성향이 아닌데 아플 때만 그런 거죠. 아플 때만 그런 거죠. 자주 아프지 않나요? 아 일주일에 병원을 왜병원요 3일이 남았어요. 야 사람 긍정적이네. 잡아요? 4일이 남았죠. 충청도요. 3일이 남았으면 4가 많아요? 3이 많아요? 시간으로 따져야죠. 아 시간은 3에 더 많이 한다고요? 어디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만약에 남편이 병원 가는 시간을 대폭 많이 줄이고 하긴 하네. 에? 안 가겠다. 그러면 남편과 함께 뭐 하고 싶은 시간 보내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결혼 7년 차인데 지금 애들 데리고 가족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가족끼리라도 국내도? 네. 와 해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네. 가족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그래. 걱정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너무 막 사서 걱정을 하니까. 그 걱정을 조금 안 해본 걱정 그리고 아이들 걱정을 좀 나눠서 해주시면 좀 더 본인께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박성원 씨 뭐요? 지금 마지막 남편분에게 하실 말씀이 저한테 하는 것 같았었어요. 아, 맞아. 지금 여기 얘기하면 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렇다. 그래, 네 개나 잡았잖아. 저 남편분이랑 저랑 같이 손을 잡고 한번 건강 역할을 한번. 그래, 한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라고. 고민이다. 제가 봤을 때 아내분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사소한 것 같다가 자꾸 아프다고 말씀하시다 보면 나중에 진짜로 많이 아프실 때 아내분이 되게 또 왜 작은 것도 아프다고 이렇게 넘길 수도 있을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홍윤아 씨 말이 맞네요. 양측의 소년처럼. 양측의 소년. 그렇죠? 네. 진짜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 자, 남편 때문에 고민인 이 아내분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고민이라고 나왔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자, 한마디. 자기가 걱정하는 만큼 병원을 잘 갈지 안 갈지는 확답을 못 하겠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자기한테 시간을 할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게. 이제 결과 볼게요. 과연 보여주세요. 얼마나. 자, 우리 수빈이 표가 170표였어요. 이기려면 173표.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낸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안녕하세요. 곱창집에서 일하는 28살 막내 직원입니다. 파이팅 넘치는 사장님을 믿고 7개월째 일을 해보니 인생이란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재료 준비부터 테이블 서빙, 카운터까지 보는데 문제는 퇴근 시간이 다음날 오전 7시. 다음날 오전 7시. 그럼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17시간. 17시간이네. 잠을 못 주무시는 거잖아요. 네. 야, 니들 일하는 거 보면 진짜 내 속이 터진다. 아니, 근데 가만 있어봐. 니들 뭐 먹냐? 내가 분명히 짜장면만 시켜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야, 이 탕생 뭐야? 이런 식빵, 이렇게 이랬으면 휴일은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빨리 밖으로 와라. 바쁘니까 빨리 얼른 튀어와. 사장님, 저 오늘 휴무라 친구랑 있는데 이런 건방진 쉐이크가. 너 내 말에 토다녀? 휴일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는 피로로 죽겠다 싶어 병원을 갔더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3배나 높습니다. 와우. 무조건 안정을 취하도록 해요. 28인데. 피로가. 이 악덕 사장님 밑에서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17시간 어떻게 일을 하냐. 그만큼 돈을 주니까 또 일하는 거 아닐까요? 17시간 일하면서. 그러면 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돈 많이 주면. 충분히 보상이 있다면. 그지. 너무 힘들다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귀엽게. 사장님이 아무리 조금 뭐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쉽지가 않을 텐데 괜찮겠어요? 예, 오늘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저 말고도 다 직원들 다 힘드니까 다 같이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좋게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 앞에 쭉 앉은 사람들 보니까 다들 좀 이렇게 좀 휘말머리가 없어요. 다 힘들어 보이고. 시간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일주일에 저희가 4번 정도는 17시간씩 일해요. 오후 2시에 나와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재료가 많이 들어오는 날은 저희가 빨리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나와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급을 많이 주면은 상관없다고 우리 다 얘기해요. 월급 많이 줘요? 월급 200만 원 조금 덜 받고 있어요. 덜 받고 있어요? 네. 일주일에 17시간을 4번이나 일하는데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왔는데, 현실은 이제 일만 시키고 완전 노예 생활, 직원들을 좀 다그치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다그쳐요. 아까 네. 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욕 많이 하세요. 욕 많이 하시고, 방송 불과 욕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부추 사러 가거나, 곱창 음식 사러 가면은. 얘기해. 아니, 몸이 약간 이렇게 골고 그러면 이게 땀이 나요. 지금. 탄수치가 높아가지고. 부추 사러 가거나. 네, 부추 사러 가거나 이제 사러 가면, 돈가스나 뭐, 핫도그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죠. 네, 이거 사면은 바로 욕하세요. 왜 사냐고. 네, 식당 가서 먹으라고. 식당 가서 먹으려고 곱창 조금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팔 건데 왜 먹냐고 막 흔들리면서 욕하면서 막 소리 지르죠. 뭘 먹어야 돼? 식당 가서 먹으라고. 부추 사면
시금치 아줌마 좀 주세요. 네. 뭐 나물 주고 네. 그런 거 참고 빨리 먹어요. 비벼서 먹고. 아. 독재자 스타일이세요. 그럼 힘들면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지 해보신 적은 없어요? 아, 안 한 건 아니죠. 아니,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워낙 무서워서. 무서워요? 네, 제가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얘기했는데 뭐 다 힘들지 너만 힘드냐고. 그러니까 누나. 제가 촛대 메고 좀 얘기를 살짝 꺼내려고 하면 아. 바로 제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약간 당근과 채찍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당근도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 건 뭐냐면 당근인 줄 알았는데 오. 와, 오면 그렇게. 안 찍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가게 사장님이 무서워도 얼마나 무서워, 이러는데.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마주쳐도 이제 얼굴 보고, 이렇게 네. 숙여서 얘기 듣고, 아. 다시 인사하고, 다시 가고, 이렇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독재적으로 하시는지. 자,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킹고 고민이 들었죠? 진짜 예, 적나라하게 예. 지금 얘기를 했는데. 좀 와전된 것도 있고. 다 예, 이렇게 저렇게 와전된 것도 있고. 굉장히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아직도 애들이 주인 의식이 없는 것 같고. 아니 근데 나온다. 주인은 본인이 주인이고. 그죠 맞아. 주인은 지금 본인만 있는 거 사실 17시간이라는 건 난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매장 위치가 메인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한다. 그렇다 그러죠. 쟤네들이 17시간 하면 저는 19시간 합니다. 19시간? 잠깐만 그건 네. 맞아요? 19시간? 나가 계세요. 밖에 나가 계셔서 저희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죠. 사장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네. 맞아요. 맞잖아요. 네. 몇 시간을 나가 있는데? 아침에 잠깐. 그리고 나갔다 올게. 언제 올지 몰라요. 새벽에 자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 외부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7시 영업을 끝나고요. 제가 가락시장을 갑니다. 제가 직접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어떤 뭐 이렇게 뭐 메뉴판 뭐 디자인 요 등등들을 자꾸 외부에서 일을 해결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게가 돌아가니까. 근데 이 디자인 뭐 이런 걸 매일 10시간씩 돌아다니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메뉴판을 한 번 딱 만들면 6개월, 7개월. 한 번쯤 해 보세요. 한 번쯤 집에 가서 몰래 잔 적 있다 없다. 아, 저는 전혀 그러니까 차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사실 애들한테만 17시간을 강요하고 월급을 그렇게 준다면 저는 진짜 악덕 없죠. 제가 먼저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욕도 할 수 있고 본인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아, 그렇죠. 아니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가 네. 그렇게 건 상관없지만 예. 그렇죠. 거기에 또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도와야 될 게 있죠. 아니. 먹는 걸로 구박하면 진짜 서로 평생 가요. 그죠? 그래, 아무리 일을 시켜도 먹는 거 잘 주면 또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 좋아져요. 왜, 왜 탕수육도 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탕수육을 시켜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데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짜장면을 시키면 유니짜장, 삼선짜장, 무슨짜장 무슨입니다. 500원 차이. 가격 차이는 근데 500원 차이고. 아니요. 1000원 차이 이상 납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 이 정도 일하면은 기초시급으로 따지면 사실 월급이 훨씬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직원들을 더 잘해줘도 못할 망정 요리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그치. 시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가 유니짜장 때문에. 네.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인원이 정해져 있고 식대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는 걸 안 봐서 그럽니다. 저희가 마리 곱창집이 소를 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하고 파이팅 넘치는 분들을 원하셨잖아요. 지금 옆에 사람 봐봐요. 시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럴 때 초과 근무하는 거에 대한 돈을 더 줘야 되는 게 원래 맞잖아요. 저는 뭐 지금도 당연히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왜요? 왜냐면 저희가 숙소 이제 집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숙소 생활도 하고 자 생각해보시죠. 월세도 내주죠. 아 먹여주고 내주죠. 아 먹어주고 재워주죠. 아~ 거기 다 숙소 예예예예. 전 지금 운영한 지가 지금 한 210일 이제 7개월 넘었었는데요. 저는 6개월 동안 저도 월급 한 푼도 못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좀 그런 게 숙식 제공이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잘 몰라가지고. 네 일단 숙식 제공해 주세요. 예. 주시는 건 좋은데. 저는 또 숙소에서 또 막내거든요. 형들 또 빨래, 청소 제가 다 해야 돼요. 근데 막내 맞아요? 아니, 예, 저 두 분은 알바 다니고 네. 숙소는 정직원들만 살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회의 같은 거 해요. 그럼 또 못 자요. 그다음에 이제 장사해신 뭐 책 읽으라고 그래요. 장사해신요? 장사해신을? 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서 네 명이 이제 새벽 아침 7시 막 읽는 거야 소리 내서. 와. 끝나고 9시까지 또 읽어 책을. 그거 하고 빨래하고 하면 저 또 잠 못 자요. 그럼 이제 거의 종교 생활이네요. 이상한 종교 생활. 이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날 영업이 끝나면은 그다음 뭐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손님들 응대하는 거나 이런 실수하는 부분들 잘한 부분들 또 저희들끼리 서로 얘기를 또 하고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 그 장사의 신. 장사의 신. 네.
그러니까 장사의 신이 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런 책들을 봐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끝나면 피곤하니까 예. 오픈 전에 잠깐 회의를 하고 어제 거 그리고 예. 들어가도 되잖아요. 아 저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자요 피곤하면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치는 게 본인이 안 하면서 시키면은 진짜 확 짜증낼 수 있어. 그럼 자기가 그리고 월급도 못 받아봤대 내가 자기. 어 가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죠. 사장님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 네네네 인정해 열심히 정말 하시고 근데. 이상한 걸 자꾸 시켜요. 장사신도 똑같은 거고 소탈 쓰고 어? 막 그 지하철역 가서 누워있으라 그래요. 마케팅. 마케팅. 네, 마케팅. 마케팅. 홍보, 가게 홍보. 소탈을 쓰고 누워있으라고? 장사신이 나와요? 소탈 쓰고 누워있으라고 지하철역. 그거 나오면 안 돼. 제가 연구한 겁니다. 예. 커피점 큰 데 가가지고 커피 주문시키게 해요. 탈 쓰고. 주문시키면서 그게 이슈된다고. 아 찍어가지고. 네. 남들이 찍는다고. 아. 그래서 그거 한 시키고 네,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 가게 홍보 차원에서 가위바위보 이벤트가 있었어요. 직원이랑 만약에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팀 전원 드신 걸 다 공짜로 주는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근데 그날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이어서 했는데 졌어요. 30만 원짜리 졌어요. 30만 원짜리. 그러게 장사의 신을 똑바로 읽었어요. 그래. 바로 불려나갔죠. 일로 오라고. 너는 가위바위보도 못하냐고요. 아, 가위바위보 지금 만들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잠깐만 저로 가위바위보. 아니, 가위바위보. 아 못하는구나. 그 소탈도요. 제가 먼저 썼습니다. 제작 한 날 바로 쓰면 안 되고 다음 날 써야 돼. 본드 냄새 때문에. 근데 제가 매출이 급하다 보니까 그 본드 냄새 난 거를 그대로 썼습니다. 약간 그 환각 증세에 예. 한 두세 시간 어떻게 뭘 했는지도 기억이 사실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시키면 제가 나쁜 사장이죠, 사실은. 근데 저도 버티고 여기서 제가 내가 제일 많거든요, 사실. 체력적으로 딸리면 제가 딸리 쟤네들이 딸리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 간의 수치가 높대잖아요, 지금 예. 간 수치가. 저도 머리털 빠지고요. 위 지금 머리숱 많구만 뭘 아, 파마해서 그러면 아니 근데 아까 그 쉬는 날에 예, 예. 자기 스케줄을 다 잡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부르는 거는 아니 근데 이제 쉬는 날도 사실 애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숙소에만 있고 아니 쉬는 날 할 일이 없어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죠? 아니요 저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러는데 여자친구 있으시죠? 연애 오픈 전에 네. 근데 저희가 한 달에 휴무가 세 번이에요. 3일 중에 하루 정도는 사장님이 불러요. 야 급하게 빨리 와. 이틀은 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할 장소를 지정해줘요. 강남에 어디 부탕집 유명하더라. 아~ 가서 먹고 와라. 먹어봐라. 네. 그리고 아~ 포장해서 가져오래요. 아 벤치마킹. 포장해서 가져오면 전 또 일해야 되거든요. 또 어떤 날은 이제 한강 반포원 가라 해서 어? 공연 왜 가지? 강 가니까 우리 배달도 하니까 배달 음식 찍어서 SNS 빨리 올리고 홍보해라 그래서 야 그 여자친구 너무 시켰다. 여자친구가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사장님 거의 증오 수준으로 하는데 뭐라고? 저를 만나러 이제 제가 늦게까지 하니까 잠시 만나러 오면은 그 골목에 안 오고 그 옆 골목에서 기다려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 간판 간판 꼴도 보기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이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데이트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럼 네. 데이트하면 뭐 영화도 볼 거고 뭐도 할 거고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쵸. 어차피 밥 먹을 곱창집 가서 먹으라 이거예요 저는. 곱창을 먹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업을 선택한 이상 숙명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숙명이라고요? 그래도 숙명입니다. 여자친구는 만나는 날 오늘은 곱창 먹는 날 이러고 곱창 저 싫어요. 진짜 싫어해서 저 혼자 먹으러 가요. 저 혼자 먹고요. 여자친구 햄버거 먹으러 또 가요. 같이. 어 뭐야 저 햄버거 여자친구 햄버거 먹고 저는 곱창 그냥 먹고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여자친구든 데이트든 모든 직원이든 함께하는 친구들은 다 사장님 맞아요. 마인드로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맞아요. 뭐든지 맞아요. 사장님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왜? 아니 뭐 그럴 여유 부릴 때도 아니고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여자친구는 사치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가끔 가다가 힘들게 막 일 시키다가도 그렇죠. 회식을 한번 제대로 딱 하면은 그 힘으로 또 버티거든요. MT 같은 거 한번 가고 회식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저희가 그것도 근데 저희 쫄랐어요. 해달라고 쫄라서 한 150일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회식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 신났다 해서 저희 막 준비 다 했어요. 사장님이 안주를 사온대요. 그래서 안주를 왜 사오지? 회식하는데? 그래서 어디 가게 가야지. 네, 근데 좀 이상했죠. 그래서 아, 맛있는 거 사오겠지 그때 했는데 뭐. 새우 과자랑 치킨 좀 사오신 거예요. 그래놓고 야 숙소로 가자! 이래가지고 숙소! 아, 근데 또 숙소에서 회식하다가 저는 술 잘 못 먹어서 먹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사장님 지인분들이 이제 가게 오신 거예요. 마침 그날 새벽에 형들은 다시 출근 또 이래? 회식하다가 회식하다 말고? 네.
야, 회식 갔잖아, 회식했었죠. 네. 이거 너무했네요, 사장님. 회식 같은데. 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지금 뭐 저희는 헝그리 정신이 필요할 때고요. 아, 너무 배고파. 거의 히딩크 수준을 넘었어요. 사실은 회식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형님이 직원들 회식 10명을 데리고 온대요. 눈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술 먹다가 술이 바로 깼습니다. 그게 아니죠. 사장님이야말로 지금 수프를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 동생 같은 직원들 다 그만두면 어떡해요. 오픈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아마 뭐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솔직히 구현이 형 입장에 당연히 공감되죠. 구현이 형이 되게 밝고 긍정적인데 되게 일할 때 보면은 얼굴이 막 슬퍼요. 뭔가 행동도 파이팅 넘치고 막 되게 좋은데 막 얼굴이 울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막 안쓰럽고. 본인은 뭐가 제일 힘들어? 힘든 건 있어요? 사장님께서 말을 되게 거침없이 뭐 다이렉트로 이제 필터링 안 거치고 그냥 막 쏟으시거든요. 필터링 안 거치고 그냥 막 쏟으시거든요. 아~ 필터링을 안 거치고.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장님 이거 없다는 거네? 아니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쵸 이게 없네. 지금도 쫄았어. 저희가 명절 당일은 쉴 줄 알았어요, 저희가. 추석 당일 얼마 전에? 네, 추석 당일 쉬어야지. 당일은 거의 쉬는데. 추석 당일날 하루도 안 쉬고 3일 내내 와, 일을 했거든요.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너스 같은 거. 아주 보너스라도 시작 때 주잖아요. 네. 보너스 대야랑 10만 원 주셨는데 차라리 아니 10만 원 아니에요. 더 줬어요. 이거는 방송이 똑바로 얘기해야지 큰일 납니다. 그래. 15만 원 주셨는데 얼마 차이 안 나네. 야 맞다고 50만 원인지 차라리 근데 그 돈 안 받고 차라리 쉬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쉽게 말하면 이제 총알바지. 네, 제가 두 번째거든요. 맨날 저한테 이제 끝나고 뭐 애들한테는 좀 뭐라 하기는 좀 더 심한 욕하면 저를 불러 나와. 그 다시 들어와서 애들한테 열심히 하자. 어찌겄냐. 어찌겄냐. 열심히 하자. 금수하다. 얼굴을 사투리 안 쓰게 생겼는데. 아니 그 개인적으로 그 사장님한테 좀 서운한 일 있어요? 제가 한번 추석 때 추석 보너스를 받았는데 15만 원. 그날 잊어먹었었지. 아 저는 20만 원. 오, 다르구나. 넘버 2니까. 역시 확실히 다르네. 20만 원 받아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지갑을? 아이고. 다행히 우리 사장님이 아, 네 거 지갑 나한테 있다. 일단 안심하고 있었는데 수수료 5만 원 주라. 법정 수수료. 아, 내가 찾아줬으니까? 법정 수수료 5만 원 주라. 그러니까 15만 원이네. 어쩔 수 없이 5만 원 주고 한번 사장님이랑 예. 소고기 내기 탁구 시합을 했는데 제가 이제 1점만 내면 이기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탁구채를 제 얼굴로 던졌어요. 와! 아, 왜? 왜? 아, 이렇게 스매싱 하는 척하면서? 근데 그 탁구채가 제 콧등에 찍혔어요. 어이구. 그래갖고 뭐 소고기도 못 먹고 저 그때 뼈가 부러져가지고 본인이 아니, 생각할 때는 의도적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야. 본인의 생각은? 정확도가 100%예요. 딱 던지고 이렇게 그러지, 콧등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소고기를 안 내려고 그랬다. 아, 사장님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편하게. 편하게 얘기해봐. 편하게 얘기해봐. 이쪽도 맞추려고 하는데 여기 맞춰진 건지 뭐. 사실 좀 두려웠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소고기 내기를 한 건데 쫓기니까 굉장히 그러세요. 그런 이제 압박감이 오니까 어떻게든 이 판을 깽판을 놔야겠다. 우와 의도적이네.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코를 금가게 하려고 그렇게 던졌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만두면 되지 뭐 여기까지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예. 제가 이제 외동아들인데 형님들한테 숙소생활 하다 보니까 그 끈끈한 정들이 있어요. 아~ 살면서 느끼는 정.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도 터놓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이 많이 쌓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버티는 거죠. 근데 지금 사장님께서 점심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점심 장사를 하려면 그럼 잠 안 자야 돼. 오전 10시에 나와야 돼요. 잠 그럼 잠잘 시간 저희가 없거든요. 거의 24시간. 거의 24시간. 네. 그러면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지금. 어머. 점심 장사 시작할 거예요? 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일찍 끝낼 거예요. 새벽 2, 3시 정도에 끝내야지. 아니 뭐 매출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는 한 이 체제를 우와.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럼 잠을 안 자고 그러면은 장사의 신이라도 읽지 말든가. 아니 뭐 좀 교대 근무를 하든지 뭐 좀 이런 방법을 좀 통해서 일단은 뭐 점심 장사를 무조건 할 겁니다. 아니 그럼 아니 아무리 숙소 생활한다 하지만 그러면 뭐 월급을 좀 더 줄 생각이에요? 저는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꽉꽉 챙겨주고 보너스 주고 다 줍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올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뭐 형제끼리 지금 여기 나와서 생각이 지금 좀 바뀐 게 지금 사람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더 안 좋게 바뀌고 예, 여기 나와서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24시간 체제를 24시간 되지 않나. 아 점심만 네.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굉장히 지금 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생각할 겨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말씀하세요. 저렇게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고민 얘기하면 너네가 지금 받아들이질 않고 네, 너네가 지금 편해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다. 힘들면 얘기도 못한다. 어. 이렇게 아니 지금 24시간을 돌린대잖아요. 진짜. 딱 듣고 지금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나가야겠다. 딱? 나가야겠다. 이런 것도 좀. 나가야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정 때문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뭐 노예도 아니고. 가능할 수 없죠. 조금 더 능률을 살려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왕이면 네. 채찍보다는 당근도 져가면서 네. 뭔가 일을 시키시면 더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칭찬을 해주면 좀 해이해지는 부분도 얘들이 좀 있고요. 아 너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예. 사실 제가 이제 성공에 대한 열의가 강합니다.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사실은 매일 악몽을 꿉니다. 가게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친구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아,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희 매장 오픈하기 전에 이 친구 부모님들 다 일일이 찾아뵀습니다. 사실은 어.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끝내 성공시켜서 어머니 아버지 보답하겠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눈 감아 달라. 이게 근데요 사장님은 예. 사장님인 거고 예, 예. 직원분들은 직원이잖아요. 아, 전혀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직원이란 말 단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뭐라 그래요? 그럼 지분 주실 마음 있으세요 그럼요? 아 그럼요. 저희 법인 전환되면 분명히 다 지분도 약속할 거고요. 제가 2018년도에 외제차 한 대씩 다 사주겠다. 외제차 한 대씩 사주겠다? 예, 예. 지금 직원들 얼굴 한 번만 보세요 사장님. 그래요. 그 차 예. 외제차 받기 전에 죽었어 지금 그래. 몸이. 가운데 친구 지금 가운데 친구는 봐봐요. 정말 물 빠진 곱창처럼 지금. 아니 가만히 있어. 한 대 봐야죠. 이 자영업이란 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무한 경쟁 시대고 어떻게 이제 살아남고 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른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지금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다면은 향후 저희 몇 년 후가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쉽게 보지 않고 정말 힘들게 잘 배운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정말 더 비전 있게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고. 조금만 더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을 못 하는 거지 뭐 마음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럼 말을 하세요. 말을 지금 하세요. 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헤이저, 헤이저, 고맙단 말. 헤이저. 비전이 있다라는 거 나중에 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싶고 다 같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네, 충분히 이해가 네, 되고요. 이해는 되는데 맨날 다 같이 싫은 스타일이시고 독재자 스타일이고 시키면 꼭 해라, 무조건 해라 이런 스타일이니까 저는 너무 힘든 거죠. 얘기하면 너만 그렇다, 너만 해이해져서 그런다, 나태, 지금 나태하니까 지금 투정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아니 사장님이 솔선수범하는 건 너무 좋은데 사장님 인생을 길게 보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운영 방법이 단거리 선수처럼 지금 운영 그래. 방법이에요. 부러질 것 같아요. 이게 길게 가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체력이 아무리 젊어도 잠을 못 자고 이러면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장님이 돈 많이 벌어도 그때까지 못 버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성함이 그, 어떻게 돼요 사장님? 손성규. 어 혹시 만약 그만둘 생각 있으면 그냥 손형 아니면 손씨. 정 기분 나쁜 송구나 이렇게 이보게 뭐. 네. 형님 저희 그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주인의식 갖고 잘하고 있는데 형님이 너무 다그치기만 하시면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좀 좋은 말이라도 좀 해주시고 많이도 안 바라고 한번. 채찍 다섯 번 주면 한 당근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시면 저희도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직원들 얘기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유나스트 여러분 네. 보니까 직원들이 아직까지 그만 안 두고 있는 거 보면은 또 사장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사장님도 비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만 믿고 좀 따라주면은 고민이 아니다. 고민 아니다. 아, 우리 사장님이 약간 채찍을 많이 주시긴 하지만 당근 좀만 주신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시간을 고민이 아니고 내가 버티기 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잘 드실 것 같고 비전이 밝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때문에 고민인 우리 주인공에 충분히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네요. 한 말씀 해주세요. 구현아, 제가 힘들어 보인다. 형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고 험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똑같이 간다면은 과연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까? 조금만 더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얘기를 좀 들어달래잖아요. 그 예, 얘기는 들어주세요 좀. 얘기는 들어주겠습니다. 예, 예. 얘기만 들어주고. 듣기만 해 그냥. 그냥 듣기만 해.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100표는 넘었어요. 일단 200표 중에 100표는 넘었어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과연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과연 100표. 웃기고 있네란 제목인데, 안녕하세요.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한 10여 직원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강의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프로페셔널한 선배들의 강의를 보면서 저 역시 최고의 강사가 되리라 의지를 불태웠죠. 저 팀장님, 강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의의 기본은 바로 개그야. 어? 개그? 처음에 그냥 장난이더니 했어요. 그런데 신입, 우리가 개그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웃긴지 한번 봐봐봐. 아재 개그인데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가 뭔지 아니? 로딩 중. 난 새로 개발한 막춤을 보여줄게. 어때? 웃겨? 웃겨? 자, 까마귀다. 아, 네, 웃겨요. 뭐야, 안 웃긴가 본데? 이게 안 웃겨? 아니, 웃겨요. 진짜 웃겨요. 하하하. 아니, 팀원들 모두 개그에 목숨을 걸어요. 저 팀장님, 전 개그가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해. 무조건 연습해. 회사 생활이다 그런 거야. 개그야. 정녕 회사 생활이다 이런 건가요? 이젠 제가 개그우먼인지 강사인지 헷갈릴 지경인데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맞는지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 사실 이게 웃음이 안 맞으면 적성이 안 맞으면 되게 힘들어요. 저는 되게 성격이 좋은 것 같지만 되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진짜요? 그래서 무대 올라갈 때 긴장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요? 얼굴이 빨개지고 나도 집중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저는 뭐 이 직업이 별로 저도 맞지 않아요. 진짜요? 안 맞아요. 정말요? 정말이라니까요? 어떤 게 가장 안 맞아요? 어떤 게? 남들이 날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분은 강사가 자기 적성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멋진 강사가 되고 싶은데 자꾸만 개그를 하라고 하니까 이분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서비스 강사인데 개그를 시키니까. 그러게요. 자, 네. 얼른 만나서 고민의 주인공의 고민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직장 선배들이 그렇게 개그 욕심이 많아요? 저희가 사내 직원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 빼고 전부 다 개그 욕심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걸어가면서 점심을 뭐 먹을지 고민을 하시는데 네. 항상 좀 막춤을 추신다거나 길에서요? 걸어가면서요? 네, 네, 엄청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신다거나 주목받는 걸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주목받는 걸 연주 트레이닝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당당해지고 싶은 당당해지고 싶은 식당에 가서 청양고추를 먹을 때도 하태 하태 막 이러면서 하태 하태 막 이러면서 하태 하태 네. 근데 이걸 조용하게 막 저희만 들리면 괜찮은데 엄청 크게 핫해 핫해 막 이러는 거예요? 핫해 핫해 식당에서? 저기 다른 분들은 잘 맞네요. 네. 아, 본인만 지금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지금 외톨이가 된 느낌이에요? 힘들어요? 오그라들어서. 아, 그러니까요. 아, 사실은 식당에서 네. 창피한 거네. 근데 개인기 연습을 진짜로 시켜요, 본인한테? 언제 한 번은 자기소개 사이퍼 네. 언프리티 랩스타라고 만들어 오라고 하신 거예요. 어쨌든 과제고. 과제고? 이게 과제야. 네, 그래서 가사 열심히 써가긴 했는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랩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랩으로 답을 하라고 큰 소리로 또 말씀하시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예, 사무실 네. 그러면 랩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못하겠어요. 왜요? 왜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런 걸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강사가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다. 서비스 교육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앞에 네 분일 텐데 전혀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게요. 진짜 너무 멀끔하게 생겼는데 사실 야. 개그맨들 중에서도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개그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안 개그맨 중에서 이렇게 평상시 하는 사람은 영철 씨밖에 더 있어요. 김영철 씨. 개그맨들이 피하는 개그맨이야. 본인이 뭘 하면 그 리액션을 우리가 해줘야 돼. 계속 해줘야 돼. 그거 힘들지 않아요? 말이 너무 선배님들이 많아요, 뭐 하면
그 반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죠. 신입이니까 엄청 열심히 반응하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재미없으면 표정이 굳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비웃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간 웃을 때 표정이 힘들죠. 제가 처음에 옥동자 만났을 때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래 잘 보고 있다. 외부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사분들 이렇게 봐도 전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갔습니다. 인사가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미없어요. 다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런 거구나. 한명씩 개성 있게 자기소개. 예, 저는 정적인 게 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교육 강사 이다인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멘트가 딱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체 유부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큰 강사 양치혜라고 합니다. 이쁘였습니다. 내 친구들 다 하세요. 예, 하세요. 저는 그냥 우리 팀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김한나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키고 있구나. 네, 저는 저희 팀에서 가장 정상적인 강사 박세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개기 이렇게 집착을 하시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일할 때 즐겁게 일하면 좋잖아요. 아, 그래서 같이 그때 잘 웃어놓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신청할 줄은 전혀 몰랐죠. 네. 약간 정적으로 디스하시는 편이구나. 아니, 그러면 랩으로 소개하는 걸 왜 시킨 거예요? 리원 씨가 평소에 자기소개를 할 때 네, 안녕하세요. 행복을 드리는 강사 황리원입니다. 이렇게 좀 진부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FM. 예, 이게 자기소개 사이퍼를 좀 준비를 해서 라임도 좀 맞춰보고 하다 보면 뭐 센스가 좀 있어질 수 있겠다 해서 다른 팀원들 다 해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아니 그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직원분들도 속으로는 정말 짜증도 나고 그럴 텐데 겉으로 티를 안 내고 이분만 유난히 티가 나서 그런 게 아닌가. 솔직히 나도 마음에 안 들었다. 아, 팀장님 제 쪽 보고 계세요. 네. 예. 손만 손으로 좀 힘들었다. 네. 자, 하나, 둘, 셋. 없어. 잘 맞아. 그러면 다 즐거웠다? 저희 다 같이 흥이 나서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재밌었고요. 저는 평생의 직장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이분은 제일 그렇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했던 거 한번 어떻게 좀 했는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뭐 이제 황리원 강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예. 네. 제가 비트 주세요라고 하면 예. 뿌뿌뿌뿌잉 요거. 뿌뿌? 예? 뿌뿌뿌뿌! 아유. 성광 씨가 주세요. 성광 씨. 아, 예, 저 제가 한번 받아 볼게요. 뽀뽀를 하라고? 아, 예. 마이 테스트. 아. 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 자세. 오! 오! 예. 오, 자세. 오! 오, 제시 같아. 제시 같아. 아, 예. 갈게요. 갈게요. 에이요.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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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죄송합니다. 깨졌어. 깨졌어. 우리 지금 웃었어. 약간 수치스럽네요. 약간 수치스러워. 수치스럽대. 얼굴에 철판 깔아. 예예. 에이요 팅 팅 팅 팅 아 탱 탱 탱 탱 탱 탱 탱 탱 자기 소개하기. Are you ready? 예. Ah no. 밥 안 먹었어? Are you ready? 예. Okay, DJ 성강 drop the beat. 그럴 때 이렇게 말해. 인 인사드릴게요. CS 강사 이다인입니다. 네. 오케이. 아하. 양지혜 come on.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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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Yo. Yo. 이름에 특징 없다고 나만 몰라주면 서운해. 내 이름이 기억 안 날 땐 나의 빅스마일을 기억해. 내 이름이 기억 안 날 땐 나의 빅스마일을 기억해. 이 큰 강사 양지혜. Yeah. 와. 감사합니다. 간다 간다 김한나 둘도 셋도 아닌 김한나 go 내 이름 김한나 사람들이 묻지 니 교회 다니나 성경에서 따온 성경에서 따온 이름 아냐 아빠 성 엄마 성 그리고 나 니야 하나 하늘에만 별이 있나 땅에도 별이 있지 언제나 빛나고 싶은 가사 박세별 이제부터 시작한다 황리원 오늘도 못하면 너는 그냥 미워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아잉 꿈꿈아 정아리 지혜로운 강의에 타인 안
아닌 날인 상상의 샛별이라 불러줘. 내 이름은 온리원. 내 이름 기억해도 황리원. 예. 진짜하게 싫으시네요. 아니 이 5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정신 나가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들 5분이 사실 저희가 고민일 수도 있어요. 리원 씨가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놀이동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 브랜드 언니가 재밌는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서 발동에 걸리셔서 먼저 추시면서 이 춤 못 추면 이제 밥 내기 하는 거라고 밥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민망하지만 그래도 살짝 흔드는 척은 했어요. 그런데 리원 씨만 혼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밥을 사셨죠. 옆에 분은? 아, 저도 좀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 회사 사내 음악방송 DJ를 또 맡고 있어요. 누가요? 저희가요. 네. 이제 음악 듣고 나서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다현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러면 상황극! 이 음반 같은 경우는 제가 첫사랑과 이별하고 난 후에 많이 들었던 그런 곡이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리원 씨한테 그걸 질문을 하면 리원 씨는 그냥 당황스럽지.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답답해. 안 받아주는구나. 아니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맞춰야 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야지 오히려 편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해봤죠. 랩할 때 막 춤도 추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소극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 네 분이 그 중간을 넘어서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파이팅이 넘치시니까 그게 너무 압박감이 들고 또 막 저희가 쉬는 시간에는 막 개인기를 연습해 오세요. 언제까지는? 네, 개인기 이거. 막 배틀을 하시는데 막 까마귀 흉내내기, 까마귀 뭐 배틀. 웃기게 막 춤추기 이런 거를 팀장님한테 컨펌을 받는데 제가 이제 막 준비를 해가며 막 예쁜 척하니까 탈락 이러시니까 저는 진짜 버거워요. 굳이 개인기 배틀까지 해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센스가 되고 이게 또 멘트로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게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 대처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라고요? 정확합니다. 팀장님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걸 연습하고 습관화시키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대처를 잘해서 잘 넘어갔다.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저희가 주유소 현장이나 이런 데 모니터링을 갔을 때 뭐 여기 정유사 애들을 얼굴도 안 보고 뽑냐 뭐 이런 고객님들이 있으세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야, 여기는 얼굴 안 보고 뽑냐? 아, 그님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타이어에 깔려가지고 얼굴이 좀 밀렸어요. 대중에 티 나요? 괜찮다. 이거 잘 넘어가겠다. 오히려 더 자기를. 본인한테 누가 그래.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남자가 좀 감정했어요. 타이어가 깔고 지나갔나 봐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죄송해요. 얼굴... 타이어가 깔고 지나갔나 봐요. 얼굴 타이어가 깔고 지나갔나 봐요. 진짜로 타이어가 깔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사과해. 죄송해요. 타이어. 진심이에요. 진짜 깔고 지나간 거잖아. 진짜로. 진짜 진실되다. 바로 사과해. 진짜 진실돼. 각자 맡은 개인기가 뭐예요? 이제 뭐 트로트 되게 웃기게 잘 부르고 진짜 까마귀 담당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춤 되게 잘 추는 공사죠. 그럼 한번 저 배틀 한번 보여줘보세요. 보자 보자. 우리도 한번 나보자. 남의 개인기죠. 뭐 제시 씨. 제시? 이런 거. 압도적이다. 우리 가장 기대됩니다. 예. 네. 입술 트로트, 이렇게. 트로트. 예. 트로트.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할 것 같아요. 나오셔도 되는데. 중간에 이거 좋네. 아니 이분 진짜 고민이시겠다. 왜냐면 저렇게 동료 선배가 부르면 자기가 민망해서. 사랑이 다리가 다 됐나 봐요. 민망해요
저렇게 하고 있으면요? 네. 야, 왜냐면 본인도 이런 걸 시킬까봐 부담되는 거지. 그럼요, 그럼요. 안 하면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서 저 정도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럼, 있을 때 노래방 같은데. 그렇죠. 내가 그렇죠, 볼 때 난리가 나.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까마귀시죠? 까마귀씨. 까마귀씨. 까마귀입니다. 까마귀씨. 아까 되게 잘하셨는데. 예. 아! 우리 미니언 떨어지듯이. 네,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약간 조금 여기 성대가 좀 돌아야 돼요. 혹시 다른 개인기 또 있어요? 보여줄 거? 야, 요거 괜찮은데. 이거 안 보여주신 거. 그게 뭐예요? 무대에 가서 보셔야 돼요. 아, 무대에 가서 보셔야 돼요. 무대에 가서 보셔야 돼요. 어우, 기도도 진짜.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멀쩡하게 생기셨네. 어, 진짜로. 잠깐만요. 안 맞았어. 멘트 우리 시켰잖아요. 아, 죄송해요. 아, 이 씨가 멘트 했나 봐요. 아, 저는 그냥 나레이션만 합니다. 아, 그래요? 잘 즐겨야 한다. 성격이. 아, 우리 회사 다인 팀장님이랑 지혜 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하신다는데 오늘은 뭘 입고 나오셨을까? 우리 회사 패셔니스타답게 예쁘게 입고 나오셨겠지? 왜 이렇게 못살려? 살림 사정 입고. 갈게요. 오, 안 뜨는 거 안 좋아하시고. 와, 근데 진짜 핫하다. 근데 진짜 핫하다. 뒤태만 핫하다. 약간 장도인 과예요. 지금 아까 멘트가 있어. 조용히 해봐. 다시 해보세요. 다시 시작. 아, 뒤태 핫하다. 뒤태만 핫하다. 앞에는 점점점. 이게 웃긴데? 아, 우리 회사 귀염둥이 지혜 강사님은 뭘 입고 오셨을까? 아니 진짜 근데 보니까 혼자만 너무 어색해하는 그래.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렇게 받아주면 화나죠. 화날 것 같아요. 좀 얄미울 수 있어. 너무 영혼 없이 하고 잘 받쳐줘야 이것도 살고 이렇거든. 근데 다 같이 막 하는데 혼자만 아 디테가 핫하다. 핫해. 앞에는 점점점. 아 붙이자. 내 분이 고민일 것 같아 오히려. 강연할 자신은 있어요 막 앞에서? 네 저도 강사 생활을 조금 오래 했고 강의하고 이런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여기 회사에 들어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그, 개인기 이런 게 자꾸 주눅이 드니까 오히려 좀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도 이해가 돼요. 네, 저도 왜냐면은 이해가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데 안 돼요. 저도 신인 개그맨 때 어디 야유회 가거나 장기자랑 가거나 뭐 한 명씩 다 와가지고 팀 짜서 뭘 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재밌게 자는데 저는 죽어도 못하겠는데. 나도. 진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거지. 아니, 그 형님 들은 거지. 저는 얘기 들으면서 저 선배님들을 이해했어요. 왜냐면 아, 개그맨 입장에서 그냥 웃기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이 톤이 너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독약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근데 선배들 강의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보면 좀 즐겁게 웃음을 줘서 분위기를 더 유하게 만든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거 부분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좀 배우고 싶긴 한데 저는 진지하고 좀 진심 담긴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가 아닌 약간 개그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조금 버겁고 힘드네요.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 명령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랩으로 서로 뭐 대화 나누고 자기 소개하고 이걸 보면서 아까 이 곱창가게 사장님과 직원도 좀 랩으로 혼낼 때도 랩으로 평소에 소통을 좀 랩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 어? 아니 이게 마이크 좀 줘봐 사장님한테. 주인공 고민이 이해가 돼요? 예, 정말 무한 경쟁 시대네요. 뭐든지 해야 된다. 예. 정말 저렇게 살아남는구나. 살아남는구나. 혹시 다 미인인데 이 중에 이상형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여자만 할 때가 아닙니다. 일반대 아니라고? 그럼 저 영업 한번 하세요. 회식 한번 오시라고. 예, 회식하러 한번 오세요.
아니 그렇게 말고 랩으로 해줘야지. 아니, 그럼 오지. 맞춰, 좋아하죠. 여기 눈높이 맞춰줘야지 랩으로. 네, 자, 그걸 좋아하는 고객들이니까. 2, 3, 4, 4시간 뭐 하러 오세요. 4시간 뭐 하러 오세요. 야 근데 어 잘하네. 진짜 저런 거 못하는데 이걸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 진짜. 가게를 위해서 하면 무한경쟁입니다. 야 근데 좀 선배님들도 이런 성향을 안 가진 사람은 너무 버겁거든요. 좀 천천히 좀 기다려줄 마음은 없으십니까? 입사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한 반년 정도 있으면 아마 우리화 되지 않을까. 아 저도 그 생각 좀. 근데 이게 분위기가 뭔지 저도 되게 이해가 가는 게 매니저나 우리 스타일리스트 동생들하고 같이 다닐 때 이러는 시간을 되게 즐겁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밥을 사주거나 이래도 막 잘 먹으면 니용 뭐 이런 거 시켜요. 처음에 우리 코미가 처음에 저희 매니저도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도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밝아져서 이제는 재밌는 걸 자기가 짜와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리스트 동생은 언니 잘 먹으면 니용 뭐 이런 걸 짜와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즐겁게 재밌게 하기 위한 거지. 한 번만 언니가 사줘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밥 맛있게 먹었지? 잘 먹었습니다. 니용. 니용. 잘 먹었습니다. 니용. 우리 크게 해야 돼, 이런 거는. 밥 잘 먹었니? 잘 먹었습니다. 냥. 여성분은 귀여워요. 언니들 너무 웃잖아요. 내가 볼 때 내분은 절대 변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극복하는 그런 거죠. 그럼 저분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1년 내내 까마귀 할 분들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분들은 업무 이후에도 되게 친하게 지내시죠. 연락도 네. 자주 하고 너무 잘 맞고. 네. 근데 약간 이 직원분은 그렇진 않죠. 이렇게 평소에 사적으로 어울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저희는 많이 끼우고 싶어 하는데 그쵸, 그럼, 좀 티켜서 나가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자꾸 개그를 짜려고 하니까 그냥 부담스러워. 조용히 만나면 나가고 싶죠, 그죠? 개그에 대한 그쵸? 압박만 주지 않는다면. 네, 네. 아니, 그리고 선배님들도 네. 우리 저기 후배님이 워낙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숫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을 좀 살려주는 건 어떤지 매뉴얼을, 유머 매뉴얼을 좀 짜주는 거예요. 원래 신동엽 씨가 진짜 야한 생각하면 귀가 빨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줍음이 많아서 원래 좀 빨개져요. 근데 우리가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너는 야한 놈으로 그냥.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한 놈이에요. 아니, 그렇지. 그런데 야한 거 봐. 야한 놈은 귀하고 상관이 없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명의 언니들도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좀 살려서 이런 걸 좀 보완한다면 후배님도 잘 따라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옆에는 쌈장만 담아도 뭐라 하는데 여기는 더 자유롭게 항상 기회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이지. 살이 꼬고 앉아있고 편하게 앉아있고 저희 보세요. 사장님 옆에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자유롭고 좋잖아요. 아니, 다리 꽂혀도 돼요. 꽂혀도 돼요. 네. 그럼 바로 바로 꽂혀도 돼요. 네. 그럼 바로 바로 합이 합이 잘한다고 하자. 합이. 오늘 게스트 여러분 고민인지 아닌지 성광 씨부터. 큰 고민이 아니다라고. 네. 네. 무대에 서시잖아요. 좀 더 유쾌한 그런 무게를 갖고 계시라는 의미로 팀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이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고민이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배님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죠. 리언아 네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근데 세상에 되게 울면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 근데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우리도 너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기다려주고 응원해줄게. 같이 잘하자. 사장님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참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 보고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 보고 당신 행복한 거니까 우리 애들 보고 많이 당신 행복한 거니까 웃기고 있는 몇 편 나왔는지 확인하죠. 자, 보여주세요. 웃기고 있네. 몇 편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어. 아 재밌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생 다 이런 건 거야가 2승을 차지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